교재 앞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목차를. 챕터 표시에 1. 정전계, 2. 콘덴사, 3. 정자계, 4. 전자력과 유도, 전자유도, 5. 인덕턴스. 1번부터 5번 챕터까지 나오는 문제가 약 3문항에서 4문항 출제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4문항 정도 출제되고, 그 다음 직류, 교류, 교류전력, 삼상, 정령파, 사단자, 과도현상. 거기 사단자는 일단 제외를 하십시오. 직류회로, 교류회로, 교류전력, 대칭 삼상교류, 비정령파 교류, 과도현상. 여기는 각각 2문항 정도. 직류 2문항, 교류 2문항, 교류전력 2문항, 대칭 3상 교류 2문항, 정령파 교류 2문항, 과도현상 2문항,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류와 교류 두 기본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로서 첫 섹션 7 교류회로 교재 130 직류회로 9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직류회로 93페이지. 전임 교수님이 이 앞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직류부터 해서 교류를 끝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조금 쉬워질 겁니다.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 마치고 절대 복습을 확실히 하고, 모르면 30분 전, 20분 전에 내가 있는 건물에 와서 질문을 하고 다 이해하고 진도를 나가세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전기 전공을 하면서도 전기에너지가 어떤 거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군의 변전소를 통하여 승합을 해서 승합된 전기가 송전선로를 통하여 배전변전소로 오고, 배전변전소로 온 전기가 대용량 수용과 또 추상변압기, 추상변압기에서 전압을 변성하여 가정, 음식점, 기타 수용가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전기에너지를 발전,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런 수소, 이런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 생산된 전기가 군의 변전소에서 보통 22kV, 6.6kV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군의 변전소에 가서
154 킬로볼트 전압이 낮은 전압이 높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성압입니다. 성압된 154 전압이 다시 성압을 합니다. 765 킬로볼트 345 킬로볼트로 성압하여 송전 철로를 타고 배전용 변전소에 옵니다. 154와 22,900입니다. 22,022.9kV의 주상 변압기에서 가정으로 220V, 공장으로 380V의 전압을 변성하여 전기를 공급합니다. 수용가는 대용량 수용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롯데타워라든가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 전기 공급은 22,900으로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대로 송전선로를 타고 부하에 오질 않습니다. 낮게 생산된 전압이 높게 하여 높은 걸 갖고 이끄지 오고 여기 온 걸 낮춰서 다시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로에 물건을 운송을 하면 8차선 고속도로가 있는 반면에 4차선 중고속도로가 있고 2차선 국도가 있고 1차선 지방도로가 있고 또 아주 조그만 골목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끄지가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이끄지는 중고속도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골목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는 생산해서 가정에 들어올 때까지 에너지가 전송되는 과정이 단계별로 성압이 됐다가 또 전압이 낮아졌다가 수용가에 맞는 전압으로 전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전기에너지의 특징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되는 게 전기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아버지 손님이 왔습니다. 10분이 온다 했는데 8분뿐이 못 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분의 밥은 전기밥솥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는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필요한 수용가가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면 블랙아웃이 납니다. 전체가 정전 현상이 생겨나옵니다. 많이 생산되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인 낭비가 너무 큽니다. 경제적인 낭비가 크다면 발전 단가는 높고 전기 에너지는 똑같이 쓴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가, 즉 OECD 국가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극단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64D램 하나를 생산하는데 전기에너지가 차지하는 원가가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하고 대만은 킬로와트당 200원이고 우리는 킬로와트당 150원 전기요금이 150원이라면 반도체 64D램을 생산하는데 에너지 비율로 봐서 우리 반도체가 원가가 절감되겠죠. 전기요금이 싸니까 국제시장의 경쟁력에서 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는 적정량을 생산하여 적정한 부하의 전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요 근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ESS 이것이 있어서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둡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태양광 설비를 갖고 있는 농가용 주택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태양이 내리칩니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오후 2시 정도 되면 애들이 다 학교 가고 집에는 주부들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하는 여름이 아니고는 부하량이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근데 태양광 집열도는 그 시간에 제일 높겠죠. 전기에너지가 최대로 생산됩니다. 그 생산되는 전기를 안 쓰면 버려야 되죠. 그걸 저장해 놓는 게 뭐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거 저장했다가 해지고 난 다음에 태양광 발전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게 바로 ESS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되지만 소용량일 때는 ESS 같은 걸 갖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봅시다. 태양광 설비를 갖고 있는 농가용 주택에서 용량이 큰 세탁기를 돌리고자 한다.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첫째,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세탁기의 전기 용량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생산량하고 세탁기가 필요한 용량하고 같다면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다른 부하를 다 아웃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세탁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도 오후 2시가 가장 낫겠죠. 맞습니까? 자, 전기에너지에 대한 기본 상식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원리, 암기에서 벗어난 기본적인 원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합시다. 전기에너지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해야 되지만 전기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저 친구가 있는 곳에 내가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저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되는데 전기에너지는 전기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 전기에너지의 흐름, 이걸 조류라 합니다. 조류. 조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한테 배를 몰고 가는데 파도가 칩니다. 근데 일직선으로 가면 파도의 힘에 의해서 정박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전환해 가고 이쪽의 조류에 의해서 저쪽 목적지까지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기에너지는 조류를 생각해야 된다. 그 조류와 흐름을 생각하는 요소, 회로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전기에너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기에너지의 특징과 또 전기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전기에너지는 R, L, C. R이고 L이고 C. 요거와 전류, 저항, 전압. 이 여섯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봅니다. 우선 R을 봅시다. R이 뭐예요? 저항이다. 저항의 원어가 뭐예요? 레지스턴스입니다. 레지스턴스라는 말은 저항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에너지에서
저항하다는 것은 뭐를 저항한다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저항하지요. 그럼 전류의 흐름은 어디서 생깁니까? 전이차에 의해서 생기죠. 그 전이차는 자연 에너지로 비교한다면 물의 수위차와 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기 에너지도 전이차가 높은 곳에서 전이차가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 전하의 이동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하를 이동시키는 힘을 전압이라 합니다. 전하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 합니다. 잠깐 물리적인 변화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옥상에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3층에 수도꼭지가 있고 2층에 수도꼭지가 있고 1층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의 수위 뭐예요? 전압입니다. 물의 수위가 뭐다? 물의 압력이 전압입니다. 그러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저 물이 높이가 더 높다면 물의 수압이 더 세겠죠. 물의 수압이 세면 물이 빨리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전기는 우리 TV는 어떻게 봅니까? 전파가 와서 TV가 돌아가지요. 핸드폰은 어떻게 합니까? 전선이 있어요? 전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전파가 와요? 전파가 오면 우리 전기 에너지는 상용화 할 수도 없고 지구의 인구는, 인류는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 말은 까꿀로 공기는 아주 좋은 절연체입니다. 맞습니까? 공기가 만약에 도체였다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공기가 도체인 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물의 수위는 뭐다? 전압이다. 기호를 E 또는 V라고 하고 읽을 때는 볼트 에이지, 단위는 볼트 또는 한 단계 높은 볼트는 킬로볼트,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전자는 전기보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밀리볼트, 전기는 볼트 또는 킬로볼트입니다. 다음, 여기 흐르는 물의 세기, 수압에 의해서 물이 이동이 생깁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다. 이건 우리 뭐라고 합니까? 1암페어의 전류가 이동됐다고 표현합니다. 1분 동안에 120쿨롱의 전하가 이동됐다. 몇 암페어입니까? 2암페어. 1분 동안에 120쿨. 1분을 초로 나타내면 60이죠. 120쿨롱을 60초로 나누니까 결과 2암페어의 전류가 이동됐습니다. 자, 이 전류가 이동되는데 이 전류가 바로 물입니다. 옥상 물탱크에서 유출되는 물은 3층에 흐르는 물, 2층에 흐르는 물, 1층에 흐르는 물. 유입하는 전류를 I0라 하고 유출하는 전류를 I3, I2, I1이라 한다면 I0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의 합과 같다. 오케이? 아주 단순합니다.
임의의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의 학과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을 우리는 K-1법칙, 키리히호프의 제1법칙 이름하여 뭐요? 전류 평형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이 물을 잘 흘려주고 안 흘려주고 결정하는 게 뭐예요? 수도꼭지죠. 꽉 잠가놓은 물이 흘러요? 안 흐릅니다. 완전히 틀어놓으면 물이 많이 흐르죠. 물의 흐름을 조절해주고 물을 잘 흘려주기도 하고 또 물을 잘 안 흘려주기도 하는 소자가 바로 저항소자입니다. 아이는 R분의 E고 R은 I분의 E입니다. E는 I 곱하기 R. 이런 법칙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합니까? Ohm's law, 엄의 법칙이다. 자, 엄의 법칙, 전압, 전류, 저항. 그러면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전선은 뭐겠습니까? 수도관이죠. 오케이, 수도관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 수도관이 10년, 15년이 돼서 녹이 드득드득 붙어있다. 똑같은 물의 압력으로 물의 세기가 흐르더라도 아주 매끄러운 내면을 갖고 있는 수도관보다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매끄러우면 빠른 속도로 전류가 흐를 거고 거친 단면 영역은 천천히 흐르겠죠. 그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유저항이다. 자,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뭐요? 고유저항. 로입니다. 로. 자, 일단 로.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K, 도전율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기에너지가 전송될 때 전송되는 힘을 주는 게 전압이고 그 힘에 의해서 전하의 이동이 생겼는 걸 전류고 그 전하의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저항입니다. 근데 아까 전기에너지는 도체를 통해서 전하의 이동이 됩니다. 도체를 통해서 전하가 이동이 된다면 그 도체가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전류를 잘 통과시키는 물질이라면 뭐가 크겠습니까? 도전율이 크겠죠? 그 물질이 전류를 잘 통과시키지 않는 물질이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그렇다면 전기에너지를 잘 전송시키는 어떤 물질의 고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도전율이라 하고 전기에너지를 잘 전송 못하도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자 하는 소자를 갖고 있는 성분을 고유저항이다. 그럼 도전율이 큰 물질은 도체네.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전기에너지를 잘 전송하는 물질. 그런데 고유저항이 크다. 고유저항이 크면 뭐가 커집니까? 전기저항이 커지죠. 전기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안 흐른다. 절연체입니다. 어떤 물질을 도체, 부도체, 반도체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떤 겁니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때로는 그 물질이 도체가 됐다가
떠오르는 그 물질이 부도체가 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봅시다. 전파가 그 핸드폰 칩에 시그널을 주면 벨이 울리든 불이 반짝거리든 진동을 하든 하지요. 이 시그널 입력이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입력이 없어지고 다른 걸 눌렀을 때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때론 도체가 되고 때로는 부도체가 되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 소재라 합니다. 자, 전기 냉장고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냉장고 옆에 뭐 거실에서도 자다가 보면 냉장고가 주기적으로 윙윙거리죠. 맞습니까? 왜 주기적으로 윙윙거리겠어요? 냉장고 안에 냉동실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설정 온도가 40도다. 영하 20도다. 그럼 20도 위로 올라가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냉장 기능이 떨어지죠. 어떻게 돼요? 다시 냉매인 프레온가스나 암모니아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컴프레셔를 돌려주고 정지시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온도 계정기입니다. 온도를 갖고 영하 20도씨 이하면 온을 오프를 시키고 영하 20도씨 이상이면 온을 시켜서 모터가 돌리면서 냉매를 공급해줘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런 게 무슨 소자요? 반도체 소자다. 반도체 소자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도로 가로등은 어두워지면 누가 켜고 끕니까? 일정 조도 이상이 되면, 일정 불의 밝기 이상이 되면 켜진 불이 꺼지겠죠. 바깥 주위가 어두워져서 어느 도로가 그 밝기가 5, 6수 이하가 됐다. 다시 불이 들어오죠. 때로는 도체가 되고 때로는 부도체가 됩니다. 그런 소자들을 반도체 소자. 자, 그럼 크게 나눠서 어떤 물질은 전기 에너지를 잘 통과시킬 때 도체. 그때는 뭐가 커집니까? 도전율이 커지죠. 도전율이 커지면 전기장은 낮아지고 전기장이 적어지면 전류는 잘 흘러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물질이 고유장이 큽니다. 고유장이 크면 전기장은 커지겠죠. 전기장이 커지면 전류는 적게 흐르겠죠. 전기장이 아주 커지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뭐예요? 절연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나 해봅시다. 전기장 아루. 아루식은 뭐로 구성될까요? 로의 A분의 L입니다. 자, 로가 뭐예요? 고유장이다. L은? 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전기하는 사람이 그냥 길이다. 도체 길이다.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자고 앞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가더라도 조금 유식하게 아, 쟤 공부 좀 했구나. 전기의 전문 용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로가 뭐라고요? 고유장. 고유장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물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기장이다. 맞습니까? 자, L는 도체 뭐요? 길이다. 또 단면적 A는 도체 반지름이다. 아, 도체 면적이다. 도체 단면적입니다.
그러면 자 도체는 자네는 삼각형으로 된 전선 본 적 있나?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봤지. 네모난 전선을 본 적 있나? 못 봤습니다. 그럼 왜 전선을 네모로 삼각형으로 만들고 네모로 만들고 하면 인테리어 해놔도 이쁘겠죠. 근데 전기는 전선은 다 뭐예요? 둥굽니다. 왜 도체가 둥글까요? 그거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하를 적당히 일정하게 받아요. 전하는 도체에 전류를 흘러보내면 뭐가 있습니까? 전하의 이동이 생기죠. 전하의 이동은 도체 바깥으로 집중합니다. 이름하여 표피효과. 표피효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나와서 화장품을 바릅니다. 첫 번째 바르는 게 뭐예요? 로션을 발라요? 스킨을 발라요? 스킨이 뭐예요? 피부입니다. 전선의 피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표피라 그러죠. 아. 스킨 에펙트, 에펙트가 효과입니다. 자, 표피 효과. 도체 에너지의 전선을 보내면, 전류를 보내면 그 에너지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하고자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만한 전선에 100암페어를 보내면 집중되다가 보면 한 군데 절연이 약한 부분이 터지겠죠. 맞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전류 용량 이상의 허용 전류가 흘렀을 때 도체 표면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의 밀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부하에 의한 누전이나 화재 사고가 생기고 송전선로에서는 피복을 입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코로나 현상이 생겨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전선은 전선의 전하의 밀도가 분포되는 공간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원으로 구성했다. 인정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도체 단면적은 뭐로 표현합니까? 도체 단면적은 원면적이요. 원의 면적 불러보세요. ED 좌성 파이. 얘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이다. 맞습니까? 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R는 로에 뭐예요? D 좌성 파이에 4L라는 식으로 정리돼요. 대입하면 오케이. 자, 여기서 이 식을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전기저항은 도체 길이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전기저항은 도체가 길면 길수록 전기저항이 커지고 전류는 적게 흐른다. 똑같은 조건에서. 두 번째,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저항은 적어진다. 아울러 전류 용량은 증대된다.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이 크다는 것은 전선의 지름이 크다는 얘기와 같지요. 지름이 큰 전선은 전선의 단면적도 커지겠죠. 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허용 전류가 커진다. 전선의 허용 전류를 결정하는 것은 전선의 지름이다. 오케이.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론적인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영어 단어 까먹듯이 절대 까먹는 전공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공학의 기본입니다. 공학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인 흘린 눈물이 100g이고 막내가 흘린 눈물이 500g이다. 막내가 장남보다 5배 더 아버지를 사랑한다. 정확한 결론을 갖고 정확하게 과정과 결론을 유추해내는 게 공학입니다. 특히 전기공학은 굉장히 예민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전기공학은 잘못 운영이 되면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물은 용량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에너지는 우리 공학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학을 종사하는 우리는 다른 공학도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과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지워도 돼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오늘 나 처음 만났는데 그 어디 동물원에 와서 반달곰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할아버지라기도 하면 조금 거북스럽고 아버지라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그냥 큰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공학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이 됐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업고등학교 나왔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고 마이스터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는 1차 목표를 완성해도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능력 있는 젊은이가 돼줘야 됩니다. 목적을 하나에만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무원이 되는 과정은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첫 단계의 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시라. 목표를 거기만 두고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전기장 하루는 로의 A분의 L이다. 하루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저항 하루는 I분의 1입니다. 그럼 전류는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다른 학원에서 영상이 나오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다. 저항이 크면 도체 길이가 길면 저항도 크고 도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적어진다. 아울러 전류는 증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꾸로 합시다. 전류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허용 전류는 적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실무와 조합을 합니다. 분전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100m 떨어져 있는 곳의 전등과 5m 떨어진 곳의 전등의 불의 밝기는 어느 게 밝습니까? 5m. 왜? 전기장이 그만큼 길면 전기장이 커지지요. 그럼 전기장이 길이가 길면 전기장이 커진다면 그 사이에 전압강하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루는 로예 T자승 파이의 몇 L입니까? 4L입니다. R와 전기장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얘는 I분의 1입니다. 인정합니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 고로 I는 D제곱에 비례한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전류를 3배 증대시키려면 전선의 지름은 몇 배가 돼야 될 것이냐? 루트 3배가 되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죠. 생각의 발상을 달리해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전기 지식을 한 바퀴 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전류는 도체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D는 루트 I입니다. 루트 3배가 되면 전류는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됩니다. 이제 더 재미있는 거. 우리 단위에는, 전기의 단위에는 MKS 단위도와 CGS 단위도가 있습니다. CGS 단위도는 센티메타 그람 세크입니다. MKS 단위도는 M, 메타, K, 킬로그램 세크. 시간은 똑같습니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MKS 단위도를 많이 쓰고 전자는 CGS 단위도를 많이 씁니다. 넌 지금 네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있어. 졸리지? 자네는 굉장히 무심한 사람이야. 내 평균 출력이 3메가와트야. 이 3메가와트의 소음을 들으면서 존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눈 뜨고 집중.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단위를 개념으로. 저항의 단위는 뭐예요? 옴. 아, 고유저항 단위 모릅니다. A 단면적의 단위는, 단면적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단면적이죠. 메타 곱하기 메타 돼요? 아, 길이는 뭐요? 메타. 약분하면 로는 넘어가면 옴 곱하기 메타 돼요? 자, 오늘 새로운 용어,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 메타다. 옴 곱하기 메타다. 그러면 어떤 도체가 10m의 1옴이라면 100m면 메타를 곱하니까 10옴이 되겠죠. 어떤 물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기저항입니다. 단위가 뭐라고요? 옴 곱하기 메타. 옴 메타입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인데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라고? 옴 메타다. 메타당 저항이다. 그게 뭐예요? 고유저항이죠. 오케이? 자, 확실하게 됐으면 넘어갑니다. 고유저항의 반대는? 그렇죠. K 또는 시그마로 표현하는 뭐요? 도전율입니다. 자, 도전율의 단위는? 로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옴 곱하기 메타분의 1 대요. 그럼 얘는 옴분의 1 곱하기 메타분의 1이고 옴분의 1 모우 돼요? 오케이. 그러면 도전율 K의 단위는 모우 퍼 메타다. 설사 저 단위를 잊어버렸다도 저 원리를 알면 금방 유추해낼 수 있죠. 자, 같이 첫 시간에 배웠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째, 전기 에너지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전기 에너지는 타인의 재산과 인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는 한번 시공이 되면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는 생산할 때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물질이 발생됩니다만 전송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전기에너지는 무공해 에너지다. 전기에너지는 앞으로 기후변화나 온도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전 방식, 방사능에 의해서 국민 생명에 위험을 주는 발전 방식, 이런 수력이나 화력보다 원자력 발전은 탈피를 하고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차원이 무한한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그게 바로 2030 에너지 대책입니다. 2030, 30은 30년입니다. 2030년. 앞에 있는 20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차지하도록 발전 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2030 에너지 정책입니다. 자, 이런 전기에너지의 가장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자가 전압, 전류, 저항입니다. 전압은 전하가 이동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볼트 에이지, 전위, 전위차, 에너지원.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이동됩니다. 전하의 이동,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우리는 1암페의 전류가 흘렀다 합니다. 전압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전압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조절하는 소자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한 가지 열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저항만으로 구성된 전기 에너지는 무조건 열이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에너지 정책에서 없어진 백열전구, 필라미트의 발광 효율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조명을 내는 것, 전기 다리미,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헤어드라이기, 전기 장판, 다 뭐예요?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 소자입니다. 거기에 전기를 흐르면 그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발생됩니까? 열이 발생됩니다. 그걸 우리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무슨 소자다? 저항 소자다. 저항 소자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다. 저항은 로의 A분의 L이다. 로는 고유저항이다. 어떤 물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기저항으로 단위는 5m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 용량은 적어진다. 10분 쉬고 합니다.